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바캉스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햇빛에 노출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되게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바로 그냥 아주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한 경우는 되게 이제 물집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되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경우도 있고 붉어지고 약간 따가워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일광화상이라고 하는 썬번에 대한 증상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요, 피부가 잘 타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피부가 잘 벗겨지는 사람이 있죠. 자, 이 타는 것과 벗겨지는 것은 우리가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1부터 6까지로 구별했을 때 1이 가장 피부색이 밝은 사람, 6이 가장 어두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뭐 3, 4, 5 정도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스킨 타입 3과 4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4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동일한 자외선 양으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멜라닌 색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능력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미국 피부과 의사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평생에 한 5번 이상의 일광화상이 있는 경우는 피부암의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멜라닌 색소가 좀 더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은 덜 하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번 이상의 일광화상은 상당히 위험인자로 구별을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상당히 밝으신 분들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선탠을 하거나 야외 노출이 많을 때 좀 더 일광화상을 입게 쉽게 되는데요. 이 일광화상이 바로 어떤 증상이냐,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화상을 일광화상이라고 하고요. UVA와 UVB 모두에서 생길 수 있는데 UVB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일광화상은 UVB, 자외선 B에 의한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외선이 피부에 탁 들어오게 되면요,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손상을 일으켜서 유전자 손상을 탁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복구시켜야 되죠. 자, 근데 복구를 시키려고 할 때 보니까 하나씩 다 복구를 했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이걸 빨리 없애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짧다고 하면 우리가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너무 많은 자외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런 DNA 손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바로 세포 자멸사 과정,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세포들은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세포에서부터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염증 물질로 인해서 바로 혈관이 확장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부분적으로 되게 확장이 되면 붉어지죠. 그리고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가렵거나 따가운 그런 증상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반복적으로 되면요, 우리가 피부 표면에 있는 통증 감각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 수용체들이 상당히 과하게 민감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그리고 염증에 의해서 통증도 역시 또 악화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광화상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광화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쿨링입니다. 처음에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빨리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주변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밖에 내가 야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당장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건이라든지 손수건이나 아니면 뭐 티슈나 다 좋습니다. 그냥 물에 적신 다음에 물을 짜서 그냥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려놔서 피부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는 것만으로 좀 더 진행하는 부분들을 약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따가운 열감들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 쿨링만으로도 꽤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냉장고 안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얼려두고 와서 바로 피부에 딱 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얼려놓은 거를 직접 피부에 닿게 되면 오히려 너무 또 과하게 피부가 또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실온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고요. 그것보다 약간 떨어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수분 손실도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는 게 매우 좋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쿨링하는 것과 물 마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요, 이런 쿨링 화장품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바르고 난 뒤에 피부가 되게 시원해지는 거 있죠. 안에 에탄올이라든지 기화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초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쿨링한다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날아가는 부분들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 되게 응급 조치로 되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보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보습이라고 하면요, 그냥 어떤 로션이나 크림이나 다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장벽이 손상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과, 요즘 뭐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시게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티게시드, 센텔라시아티카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신아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도 도움이 돼요. 알로에 안에 있는 수질을 갈아서 바로 얼굴에 닿는 건 사실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제품들 중에서 알로에 성분들, 이 알로에가 상당한 진정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해주면 피부에 염증 방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너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무 붉어져, 따가워,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염증을 초기에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피부 손상도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요, 따가워요,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는 소염제를 좀 먹어서라도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피부가 너무 붉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예민했다고 하면 뭐 우리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을 해서라도 그 염증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1차적으로 빠르게 이런 염증을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초기에 이런 처치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염증의 상태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되다 보면 나중에 그 다 아물고 난 뒤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상당한 피부 손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년 중 자외선 지수가 7, 8월에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SPF, UVB에 대한 지수와 일단 PA라고 하는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SPF 50 또는 50+, PA 3+나 4+가 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때는 권장량만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권장량의 보통 한 4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외 생활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2번 덧바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땀이라든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리 워터프루프라고 하더라도 일단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상당히 많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덧발라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써도 좀 무방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쿠션에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그냥 위에 덧발라주는 방식과 함께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틱형을 메이크업 위에 덧대면 밀리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방법으로 메이크업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반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부위예요. 자, 우리가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매번 바르기가 되게 힘들죠. 얼굴도 잘 신경 쓰기가 힘든데 그런 몸 전체까지 바른다는 게 사실 무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옷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인 UPF, 울트라바이올렛 프로텍션 팩터라고 하는 것을 표기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UPF 20이라고 하면 자외선을 20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걸 100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분의 5니까 바로 95%를 차단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UPF 50이라고 하면 바로 98%를 차단시켜준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옷에 표기된 UPF를 볼 때는 50 이상을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 자외선이 차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UPF가 표시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차단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 막 되게 두꺼운 옷을 입진 않죠. 되게 흰 면티라든지 가벼운 아주 얇은 면티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UPF 5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외선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입는 옷들은 기본적으로 차단 지수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
부분들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노출로부터 줄여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UPF가 명기된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뭐 증명된 거니까, 다 증빙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우리가 휴가지에서 그날 당일의 날씨를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 그날의 자외선 지수 UV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자외선 지수는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 고도에서의 자외선 UVB에 대한 지수를 수치화시킨 그 수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를 컬러로 뭐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람들한테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자외선에 대한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광현상 상당히 우리한테 흔히 있는 경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보습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그날의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고 상당히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캉스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 난 뒤에도 이런 피부에 대한 분황들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생겼다고 하면 빠르게 이를 처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